뮤직뱅크 챌린지 환자서. 오늘 챌린지 환자는 미래소년의 동표씨가 참여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아주 핫한 루키 한 분과 챌린지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루키 분은 말이죠.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꽃미모, 인블룸 그 자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블룸 하니까 다들 떠오르는 그룹이 있으시죠? 귀엽고 멋지고 다 해주신 두 분 덕분에 챌린지 완전소가 아주 훈훈함으로 가득 찼다는 후기입니다. 와, 그 훈훈한 현장 얼른 보고 싶은데요. 바로 보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뮤직뱅크 챌린지 완전 큐!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점프로 컴백한 미래소년 동표입니다. 우! 요즘 컴백을 하면 아이돌 분들이 꼭 이 뮤직뱅크 챌린지 환전소를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챌린지 환전을 하러 여기 챌린지 환전소에 왔습니다. 저와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핫 루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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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블룸으로 데뷔한 제로 베이스 원의 리더 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센터 줬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응원했었어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또 선배님이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거 이렇게 조금 어색한 그런 거 같죠? 그런 건가 봐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요. 저는 이제 23살 됐어요. 형님이시네요. 아, 저 22살입니다. 아, 22살. 네. 선배님. 아,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그러면 챌린지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 이번에 조금 안무가 조금 역동적이어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잘 챙겨보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해요. 우선 점프의 포인트는 저희가 MVP라는 가사가 나와서 그때 네, MVP를 제가 이렇게 걸어드릴 겁니다. 네. 네,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틀어주고 다리만 오, 맞아요. 따다 따 이렇게 쑥 돌아서 내려가고. 맞아요. 오, 원, 투, 앤 거기를 저희가 약간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리듬 타는 걸 할까요? 아, 좋아요. 자, 원, 앤, 투, 앤, 쓰리, 포. 님 표정 뭐라 하지? 점점 하고 그러면 저희 같이 이렇게 슛 넣을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멈출 수 없어 점점. 네, 오, 좋아요. 오, 잘 맞는데요, 우리? 자, 그럼 이제 환전을 해볼까요? 네, 환전을 해서 인블룸을 제가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포인트 안무는 네. 살짝 뭔가 드럼을 드럼, 치는 그런 느낌처럼 네. 사실 이걸 드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진짜 뜻은 뭔가 씨앗을 뿌리고 그런 꽃을 피운다 이런 느낌에서 안무가 씨앗을 뿌리고 마지막에 이게 꽃을 피우는 거였군요. 맞아요. 꽃을 피워서 너에게 줄게. 인블룸의 엔딩 표정. 동표 선배님을 만났으니까 네. 너에게 줄게를 네. 줄게 하고 꽃받침을 이렇게 하. 줄게? 네,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꽃받침이네요? 네. 저희가 비주얼로 선정돼서 여기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박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뮤직 큐! 근데 선배님 저는 좀 신기해요. 왜요? 저 컨텐츠라고 해야 되죠? 네. 컨텐츠를 많이 봤었어요. 아, 진짜요? 감사해요. 아, 저도 신기해요. 저도 그 방송 보면서 응원했었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게 챌린지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챌린지 같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뮤직뱅크 챌린지 환영하세요.